이 대단한 학생들을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응원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최고다! 멋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다!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 위원장 김근태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대의 경우도 지금 조국 교수가 복직한 상황에서 정당한 교육의 권리를 올바른 교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인원고등학교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인지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여기서 발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인호 군이 고3인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고1, 고2 후배들을 위해서 올바른 학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서울대 동문들도 인원고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생으로서 후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 서한문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하게 지지 서한문 낭독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붕괴를 목도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위원회입니다. 교육의 위기입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공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적 시각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에서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심어주는 일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적폐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학생 권리 침해를 규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 사항을 주입하고 정치 도구화한 점을 규탄합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학생들을 모욕한 선생들을 규탄합니다. 셋째,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학생의 사상적 자유가 침해되는 학대 행위를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인원고 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대학교 집회추진위원회 대표 김근태입니다.